요청 먼저 하시고 회장님 먼저 하시고. 저요? 잃어버렸나? 와서 오랜만에 지금. 더운 날 지금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래간만에 건강한 얼굴로 뵈서 너무 좋습니다. 자주 좀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좀 아홉 명인가? 그런 것 같습니다. 나 없으니 여덟 명이지. 내가 그 말을 할 만한데 내가 그동안 여기 입사해서 지금 한 3년 만에 나왔어요. 3년 만에 사실은 그쪽에서 3년 있으면 완전 잘될 잡을 줄 알았더니 이제 막 녹록지 않구만. 여기서 작살 나고 하나도 안 되더만. 그래서 사실 지금도 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번에 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벌써 70인데도 현직에서 일을 해야 돼요.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친구도 없고 하니까 도저히 이건 뭐 난 이런 친구도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. 야, 무조건 잘 나오고. 그리고 이제 내가 오니까 딱 가보가 또 됐네, 아홉 명이 돼서. 좋습니다. 여기서 이 회의를 즐겁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것이 내 또 의무가 있어요. 내 그런 역할을 그동안 해왔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을 좀 더 통속적인 나락으로 빠뜨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아이, 그러지 말아요, 진짜. 벌써 한 달 됐네. 한 달 만이야? 네네. 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재판도 받고 봤고 그래도 집행유예 2년 떨어져가지고 6월달에 끝났어. 6월달에 2년이 끝났다고. 그다음에 지금 또 골수검사 거지 했지. 그래가지고 지금은 신약이 나와가지고 신약을 투여받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전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그 삼다수 그 저 그 병 하나 정도 피를 뽑아서 버려야지만 되고 한 달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또 내일 또 병원 가는 길에 가 있는 가장 코로나가 좀 지나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건강하게 요즘 주부살이 없잖아 다 이렇게 잘 이렇게 견뎌서 감사하고 계속 뭐 코로나가 또 센 코로나가 또 이렇게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전 사태끼리 맞았어요. 이제 저 나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. 이렇게 철에게 문제 있는 사람은 관리를 해가지고 4차 접종하라. 뭐 5차 접종하라. 그래서 나는 4차 접종을 다 받았는데 그런 공약이 최고니까 여러분들 진짜 계속 끝까지 볼 수 있어야 좋겠습니다. 오늘 봤습니다. 아, 하여튼 총회는 3년만 진짜로 정말 오래간다. 본적분보다는 건강이 상당히 좋아요. 내가 눈이 무서운 본적분은 굉장히 출혈이도 그랬어요. 뭐 건강 건강하면 뭐 100번을 뭐 강조를 해도 부족하면 안 되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느냐를 깊이 생각하다가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주도에 택하나가 공항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머리가 아프더라도 제주도에 딱 공항 떨어지면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. 거기서는 어쨌든 여기를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잊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항상 집사람한테 내가 생애 가장 잘 판단한 것은 택하나가 공항에서 제주도에 지금 가는 거다. 이제 다음 주에 또 가서 집사람은 또 거기 있어요. 우리 식구들은 전 가족이 애들이 이제 분가를 했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집이 빌라는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한 7명 정도가 손자들하고 같이 방학했으면 가고 그래서 일단 제주도로 가면 그 뭐하냐 끊임없이 걸어요.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얻어가지고 걸었을 때는 그때가 지금도 생각해도 내가 제일 건강할 때 다리가 내가 만들어도 굉장히 단단해. 댄스를 하고 한다고 해서 다리가 저기에는 그거보다는 끊임없이 한 15kg, 20kg를 갖다가 매일 걸었거든. 물레길을. 그러니까 왜 그렇게 걸을 수 있느냐. 걸어도 걸어도 지치지 않고 경치가 너무 좋고 그리고 몸이 좋고 가는 곳마다 먹거리가 또 이끌어가지고 이런 결정은 내가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한 달 살, 6개월 살, 1년 살 많이 만났는데 운이 있다고 이런 유전의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이 그 어느 정도만 있으면
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자기 건강, 좋은 여성을 주변에 추구하는 방법이 되겠다.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오면 내 뼈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지금도 못 하죠. 발휘는 못 하죠. 근데 최고, 살고 보니까 최고 좋은 것은 주위로 갈 때 돈이 안 들어요. 다른 사람들을 한 달 살리, 15년 살리 다 하는 사람, 원어 몸씨 같은 사람, 그런데도 400원에 치킨, 배도 되고, 그걸 반입과 차,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, 돈이 많이 들어요. 우리는 한 달에 20만 원이면, 관리비는 내니까,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, 거기 가서는 하루에 한 4, 5만 원이면 점심값, 돈이 나가서 먹고서 들어와. 달리 돈 쓸 게 없어. 공항에서 되면 버스 타면 집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권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는 아니더라도 미래라도 국민 같은 경우 뭐 일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그냥 그걸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. 미래가 아니 그 말이 아까 주제가 있네. 난 오라. 반갑습니다. 난 세컨 그레일래. 역시. 아,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. 사실 오늘 나는 저 세컨드라고 작은 마누라하고 아주 저 김포로 해서 강화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. 오, 잠깐만. 그 작은 거? 네. 아주 참 좋은 시간을 정말 받았는데. 이 대목에서 우리 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데? 네, 네, 네. 아주 상당히 우리 로망인데. 마누라가 1m 50 조금 넘거든. 그래서 작은 마누라입니다. 세컨드네. 세컨드 마누라, 스몰 마누라네. 작은이라고 해서 지금 오늘 두 번 갔다 왔어요. 하성에 있는 좀 시암리 시암리도 그 거기 그 마졸이라고 그런가 마졸 시암리 거기 이렇게 해서 갔다 왔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연승님이 강화도 교동 아니고 운동만 이쪽 그 아주 바로 야 난 새삼스럽게 그렇게 봤어 근데 이거는 이북이 이북이 철저해서 바로 넘어에 있잖아. 그렇지. 아니, 여동도에서 하려고 했는 아니, 여동도보다 더 가까워. 아. 이 강원도 그 연미정, 거기서 이렇게 가니까, 거기서 주민동님 좀 나보고 내려오더라고. 그래서 내려오고 갔는데, 아, 그, 정말 그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, 아, 저러니까 이런 쳐서 넘어오고. 거기 정말 천년이라고. 이제 그런 데에, 창에다가 이제 주말 같은 때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한 시간밖에 거의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참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것도 좋겠다. 요즘에 제가 정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여기 메이지 않고 전용 하는 거라든가 이것도 내가 그렇게 제가 보니까 35년 정도 했더라고요. 한 가지 일을 35년 했는데 내가 정말 뭐라도 하나 쓸 정도는 몸을 펴서 이 일을 저는 정말 준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이런 건강이나 시간을 허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. 물론 이제 일을 막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는 게 아니라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저기 부동산 일도 요즘에서 느끼는 건데 이게 정말 자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직업으로는 정말 누구한테 정말 참 좋은 직업인데 왜 이렇게 내가 너무 어떤 사는 데 아닌가 이런 데 급급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. 주위 환경이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모임에 사실은 우리 홍총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우리 신부 조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. 신부 조화, 남녀 조화 또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가 한 십몇 년 이상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
어떻게 더 여기서 더 뭐를 바라겠어요? 그래서 정말 이 모임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오늘은 난 사무실은 안 가고 이렇게 돌고 서울서 내려온 거예요. 잘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지난 3월 15일 날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 계셨는데 동생이 옆집에 있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바로 내려갔죠. 어머님이 15일 날 확진되시고 일주일이가 재가격리하게 되는데 저하고 단둘이 엄마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일주일째 되는 날 3월 21일 날 보고 오는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어머니 다 종료 하셔놓고 그때 당시 기억을 내가 부진했겠지. 아 당연히요. 역시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잘 상을 치렀어요. 나중에 이 원군도 영향을 보셨고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벌써 한 14, 15년 됐어요. 14, 15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뭐가 다치지도 변하지도 오히려 젊은 세월만 같이 젊어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참 반갑고 감사하고요.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다 15년 동안 젊은 집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다 잘하고 계시니까 감사할 따름이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저도 느끼고 있고요. 또 어머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또 이제 허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차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건강 쭉 오래오래 잘 지키면서 인생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 선배님들. 우리 저 초대의장님 박세기장님 아 더 젊어진 것 같아요. 네? 그냥 잘생기셨어요. 세월의 장애가 있습니까? 네. 코로나19면은 저렇게 될까 염려스러운데 우리 저 김종원 또 아까 봤거든요. 상공유지에서 네. 같이 있었어요. 저는 올해 가장 그 이제 행복하다고 그러나 이렇게 뭐냐면 돈을 잃을 뻔했는데 돈을 잃지 않게끔 해준 분이 계세요.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. 우리 연재덕 세무사님이 또 제가 이제 그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이브를 시켜주셨어요. 네, 박삼 감사합니다. 네,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제가 사실은 처음에 우리 크리스토퍼에 들을 때 굉장히 사업 실패해서 굉장히 힘들 때였거든요. 근데 저도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 됐습니다. 벌써 12년 됐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저 머리는 하얀해졌고, 근데 얼굴은 안 변한 것 같아요, 지금 와도. 예, 예, 예.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우리 크리스토퍼 14기를 위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고 더위에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모여서 몇 명 안 됐지만 그 저녁 식사 같이 했거든요. 그때 저기 장 사장님이 저희 숙관에서 저녁 식사 했고요. 그리고 다른 분들 다 도망가시고요. 세무사님 저 내가 못 가겠거든요. 아이스 팥빙수 달라고 그랬거든. 그냥 그 투성 가서 팥빙수 이만한 거 그냥 먹고. 사실 내가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저 아무래도.